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자가제면 수타소바 반죽 고네루 이야기입니다. 제 블로그 상단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해 보시면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소바 기술 미즈마와시가 보입니다. 소바 기술의 첫 단계로 미즈마와시를 시작해서 자르기와 유대 삶기 모든 과정을 끝까지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수타소바에 대한 에피소드나 소바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 블로그처럼 자세히 만들고 수타소바만을 위한 블로그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은 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제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이든 곡물을 반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말이죠. 과정은 고되고 예민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가수량을 정해 섞고 반죽을 하게 됩니다. 미즈마와시 다음 과정이 고네루입니다. 앞선 과정이 끝나면 메밀과 밀가루는 보시다시피 작은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에 따라 다른데요. 위에 사진은 적은 양으로 덩어리들의 크기가 작습니다. 많은 양을 만들게 될 때는 탁구공처럼 커지기도 하니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섞기 미즈마와시가 끝났다면 그릇의 가운데로 모아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뭉치기 쉽게 모아주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손바닥으로 누른 상태로 덩어리들이 눌려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단계입니다. 다시 반으로 접거나 뭉쳐 손바닥으로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한 덩이로 뭉쳐지게 됩니다. 고네루 반죽 과정은 처음부터 사진을 보시면 작은 알갱이들이 모이고 덩어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반죽에 사이사이 작은 덩어리가 남게 된다면 그 반죽은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 알박기처럼 혼자 따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도 없고 따로 떨어져 있어 이질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12시 방향으로 덩어리를 밀거나 굴리면서 누르게 되면 반죽은 늘어나며 속에 공기를 뱉어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작기 때문인데요.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반을 접고 늘리고를 반복합니다. 늘리는 것과 동시에 체중을 이용해서 밀어 눌러야 합니다. 몸의 중심을 잃지 않고 체중을 사용하면 80이 되어도 수타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의 양이 많을 때는 덩어리가 커지는데요. 두 손으로 고네루 반죽하는 방법은 한 손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팔에 체중을 싣고 반죽을 밀면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글로 읽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편하게 생각해서 그저 단단한 덩어리를 누르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굴리며 누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12시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르는 힘으로 반죽이 얇아지면 다시 접어 누르면 되겠습니다. 반죽 과정 고네루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덩어리들이 없어야 합니다. 골고루 모든 부분에 힘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